진짜 저는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절대 안 가졌어요. 이렇게 말 되나? 이 병원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. 했던 성형수술 가가지고 이 붓기 언제 빠지냐 했는데 이게 다 빠진 붓기라고 해서 이제 그때 충격을 먹고 그냥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. 일단은 좀 낮춰줄 거고 이제 피부 여분이 그렇게 막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. 네. 위에 이제 라인을 풀어내므로서 낮추는 방법을 두줄따기라고 하는데 네. 오늘은 두줄따기를 할 거예요. 피부 여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제거하지는 않고 낮출 네. 거예요. 절개법으로 라인 낮추기에 들어갈 거고 제가 이 위에 피부 여유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두줄따기 수술법으로 수술하기로 했어요. 휴에서 촬영한 지 2달 된 민주입니다.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자연스러운 눈이 된 것 같아요. 쌍꺼풀 재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흉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. 외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앞머리를 자르고 이미지 변신을 해봤는데 어떤가요?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뾰에서 쌍꺼풀 재수술한 지 3개월 차 된 민주입니다. 안녕. 뾰하.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, 주변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. 저랑 친한 분들한테는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다 하니까 너무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한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됐나 봐요. 붓기도 막 심하게 있지 않고 해가지고 실밥을 풀고 나서도 붓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당당히 다녔었어요. 그때 왜 수술을 결심하게 됐는지 혹시?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쌍꺼풀 수술했는데 라인이 너무 높아서 소세지 눈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점막들림도 심하고 눈시림도 있고 또 미관상?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. 아,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. 몇 년 만에 재수술 지나간 거죠, 근데? 13년? 그럼 그때 수술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? 절개 쌍꺼풀 수술했고 두 줄 따기로 라인을 낮췄어요. 두 줄 따기가 어떤 수법이죠? 피부를 제거하지 않고 밑에 라인을 하나를 다시 만드는 거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. 그리고 그 위에 쌍꺼풀 유착을 풀고 원래 라인을 풀고 좀 더 낮게 잡아가지고 그걸 절개 쌍꺼풀 수술을 네, 제가 피부 여분이 없어서 두 줄 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원장님 감사합니다. 제 기억으로는 눈매 교정도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아 맞아요. 원래 라인이 너무 두꺼워서 눈뜨는 힘이 너무 힘들고 부족해가지고 눈매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쌍꺼풀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라인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눈뜨는 힘이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눈매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 눈매 교정을 진행을 안 했는데 지금 눈뜨는 건 어때요 좀? 너무 편해요. 진행을 안 했는데도? 네. 소세지 쌍꺼풀 있을 때는 맨날 눈에 힘 주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. 라인이 낮아지니까. 두 줄 따기라는 수술 방법이 약간 흉터가 남을까봐? 두 줄이 남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좀 민주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땡얼로는 진짜 수술 안 한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두 줄 따기는 병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디가 잘하느냐? 그래서 그런 걸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3개월 차밖에 안 됐는데 개월수가 더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전혀 안 보여가지고 두 줄이라는 게 하나도 안 보여. 저도 거울 보면서 신기하고 그래서 여쭤봤었어요. 또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흉터가 남을까 봐 걱정을 하시잖아요. 그 흉터도 좀 어떠세요 지금? 재수술 결심하고 흉터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라인 보면서 아, 이 정도 흉터만 있어도 괜찮겠다, 이 정도 흉터만 있어도 좋겠다 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저도 진짜 신기해요. 첫 눈 수술 후에 과교정으로 인한 약간 점막 노출이 좀 심하다고 하셨었잖아요.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. 수술 전보다 후가 점막 들림이나 눈 시림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. 성형 수술했는데 뭔가 치료 목적의 수술을 한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잤었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 무섭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안 듣게 되었어요.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구나. 남편분이요. 저희 가정의 평화가 드디어. 눈 화장은 언제부터 좀 하셨어요? 수술 후에? 한 달 정도? 원래 3-4주면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좀 더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 달 후에 했어요. 근데 이게 한 달 후에 화장을 하셨을 때 뭔가 전이랑 화장법이
바뀌신 걸 느꼈나요 좀? 옛날처럼 화장을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유튜브로 계속 찾아보고 확실히 전이랑은 화장법이 많이 달라요.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? 옛날에는 라인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아이라인으로 그 눈 라인의 반을 채웠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섀도우만으로도 이제 좀 청순한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. 확실히 덜 하는 느낌은 드시죠? 화장하실 때. 확실히 덜해서 예전보다 더 길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. 첫 수술과 지금 재수술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처음 수술했을 때는 일단 상담도 엄청 빨리 끝났고 그날 수술도 호다닥 호다닥 끝났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원장님이 저한테 거울도 안 보여주고 감대로 이 정도 더 높게 하자라고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소세지 눈이 됐는데 이번에 재수술하게 되었잖아요. 근데 원장님이 너무 꼼꼼하고 섬세하게 잘 봐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 중에도 계속 눈 떠봐라 감아봐라 떠봐라 감아봐라 해주시고 또 앉아서도 그 라인을 잘 봐주셨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원장님이 진짜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분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. 원장님의 수술 방식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저는 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마음 절대 안 가졌어요. 그냥 진짜 편한 마음으로 수술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케이스. 소세지는 재수술 경험자시잖아요. 이제 병원 선택에 팁을 주자면? 두 줄 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줄 따기가 전 되게 어려운 수술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 이어야 한다. 왜냐면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. 두 번째는 눈만 전문으로 해야 된다. 아 그리고 상담 받고 나서 확 끌렸어요.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 그리고 이제 눈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장님 상담. 이분이 얼마나 꼼꼼한지 이런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뭔가 얇은 쌍꺼풀이 어울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어때요? 좀 난 낮게 쌍꺼풀을 잡고 어찌됐든 높아가지고 수술은 했어야 됐는데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실 때 제 눈의 모양에 맞는 두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수술했고 수술 후에도 이제 이렇게 제 눈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래서 만족스러운 수술이었어요. 한동안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. 그쵸? 지금은 좀 어때요? 지금은 이제 소세지 눈이 기억이 잘 안 나요. 제 옛날 눈이. 13년에 3개월 만에 잃어버리다니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? 진짜 네 눈 같다. 제가 그 소세지 눈을 13년간 달고 살았는데도 진짜 네 눈 같다고 저희 엄마께서 얘기해 주셨어요. 눈이 붓기잖아요. 어쨌든 그게 살이라기보다는. 그래서 좀 얼굴 살이 되게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얼굴 살 빠졌다 이 말이었어요. 그리고 선해졌다. 그럼 우리 전체적인 수술 만족도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몇 점이실까요? 저 완전 10점이고 그냥 눈 수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도 되나? 이 병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진짜로 발품 파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. 딱 결과가 있잖아요.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에서 짱조아를 검색해주세요. 안녕.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그리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. 안녕!